최근 전북 고창과 전남 영암의 오리 농장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돼 긴급 살처분에 들어갔습니다. 이에 주변 축산 농가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. 공군 5 공중기동 비행단은 AI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. 심예슬 중사입니다. 지난달 전북 고창의 오리 농장에서 AI가 발생한 데 이어 지난 10일 전남 영암에서도 같은 유형의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. AI는 전염성이 강한 데다 이번에 발생한 바이러스는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유형으로 밝혀져 축산 농가들이 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에 공군 5 공중기동 비행단은 지난 1일부터 부대 인근 지역인 부산광역시 강서구 일대에서 방역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. 장병들은 KM9 제독차 두 대를 동원해 하루에 두 번씩 축산 농가 주변 도로와 철새 유입 지역 곳곳을 소독하는 등 AI 확산 방지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. AI로 피해보는 주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한 종료시까지 방역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뿐만 아니라 부대는 방역 작업에 투입된 장병들에게 작업 투입 전후로 건강검진을 할 것과 보호장구를 착용할 것을 강조하며 장병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습니다. 국방뉴스 심예슬입니다.